3월 30일 한 달 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먼저 청평면에 있는 도선제에서 맛있는 한우떡갈비와 냉면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셨나요? 어르신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소풍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 꽃페스타에 왔습니다. 꽃페스타는 6월 18일까지 진행되니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을 보러 가보세요. 2100평의 자라섬 남도는 각 주제별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청유책, 버베나, 양귀비, 하늘바라기, 구용, 기우라가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고 즐겨주세요. 청신 빌리지에서는 월 1회 나들이와 해외여행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관광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라섬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선착장도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가평군에 위치한 청신 빌리지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생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라섬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 꽃도 이쁘고 물도 좋고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꽃만 봐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물은 보면 속이 시원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동료들과 함께하는 액티브 시니어. 보고 느끼고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저희는 항상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를 지원합니다. 좋아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네. 여기 와 데리고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음식도 아주 맛있었어요. 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동료들에게 선물을 사고 계시네요. 가평에만 있는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청신 빌리지에서 당신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